우리는 어제 로마서 11장 27절까지 보았습니다. 복된 개념을 공부했지요. 바로 언약, 커버넌트라는 것입니다. 베리트.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내 언약 까닭에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은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일시적일 것입니다. 주님의 택한 무리들이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도 역시 돌아올 것이다. 주의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울부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때가 이르면 그 언약 이루어 주시어서 방황하는 자녀들, 한때 교회에 출입했으나 그 사랑을 저버린 자들, 하나님의 택한 무리 속에 분명히 있지만 지금 죄를 먹고 마시면서 정신 못 차리는 자들도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 듣게 하시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위대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8절의 운을 뗍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지요. 그러나 이방인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일종의 갈등관계, 오늘 본문에서 원수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주 심각한 균열이 생겼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이렇게 두지 않으시고 유대인으로 식이 나게 하여 마침내 그들을 돌이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의 행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의 행실이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가, 그들을 시기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자고 했지요. 또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주님은 노아 언약 이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택한 백성 만드시고 그 무리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9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도 이 구절을 찬양의 가사로 사용하여 노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은사라는 것은 이제 선물을 말하죠.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것, 즉 이스라엘에게 양자됨과 율법과 선지자, 성전과 여러 가지 모형, 왕들과 여러 가지 복된 기적을 허락하신 것, 그것은 뭐야, 그렇게 해줬더니 지금 안 믿고 배교하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당황하시거나 그 계획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은사 주심, 선물 주심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에 이사야 55장 배울 텐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건만 그것은 그들은 그것을 오용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복음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요, 결코 철회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약속 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철회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약속 많이 어기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언약을 맺으신 여러 사람들, 먼저 아브라함을 보시죠. 주님이 우상단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비겁한 삶을 살았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럴 줄 뻔히 다 아셨으면서 왜 저런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저 아브라함을 향한 나의 언약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지 못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가 보낸 종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습니까? 후회하실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또한 그를 통한 나의 약속과 복주심은 절대 후회함 없다. 시간을 좀 지나서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그만 백성들이 철없이 계속 다오다오 하자 반석을 자기가 얘기한 것만큼 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분내면서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화를 내는 바람에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모세 아시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 사람 죽였던 적도 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평소에 잘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성격 나오잖아요. 어떻게 모세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 될 수 있어요? 처음에 황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싹 쓸어버리고 모세도 좀 혼쭐을 냈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런 자들을 그렇게 참아줍니까? 하나님은요. 그래, 다 알고 있지. 넘어질 줄 알았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내다볼 때 그들의 실패 뻔히 다 보인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 없다. 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서 정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된 왕 다윗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잘 지내더니만 그만 유부녀를 꾀어서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근심에 쌓이게 합니다. 하나님도 다윗 보세요. Man after own your heart. 당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저 수준을 보세요. 저렇게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동료도 배신하고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한테 그런 언약을 체결합니까? 아이고 너의 뒤에서 이어질 후손이 절대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메시아 언약을 주셔요?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어. 그가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는 약속을 어기도 나는 어기지 않아. 난 그에게 한 언약 반드시 지킬 거야. 그들 후손들은 더 잘못해서 나중에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갈지. 그러나 난 그래도 그들을 향한 나의 선물과 부르심 철회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주님의 약속, 언약, 철회할 수 없는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또한 그분은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실 때에 있어서도 신실하십니다. 복된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직접 구주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복된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들어보시죠. 37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도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택한 자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목자가 되어서 직접 찾아올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세 번째 날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무리들 중에는 며칠 후에 다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못 박으셔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가지고 소리 지르는 무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인자한 눈빛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 구원하고 말 것이다. 술 취한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칩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죠. 물러나지 않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고난당한 겸손의 왕처럼 그렇게 맞으셔야 했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없다 외치시며 그 말씀 이루기 위해 참아내십니다.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그 복된 성만찬의 자리에서 제자 중 하나가 마귀입니다. 그래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밤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 놀라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놀라고 혼비백산하고 두려워 떠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제자들을 향해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나는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합니다. 어떻게 재판을 밤중에 합니까? 어떻게 재판을 이른 새벽에 어떻게 그렇게 졸속으로 합니까? 그럼에도 한마디 변명의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변호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옛적부터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시고 그때를 기다리시던 주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기꺼이 죽음의 잔을 마시십니다. 쇠못이 우리 주님의 손목과 발목을 관통합니다. 그 쇠못이 우리 주님의 핏줄을 관통하고 후배 파면서 해치면서 피가 흘러나왔을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일으킵니다. 우리 주님의 체중이 그대로 그 세 개의 못에 박힙니다. 몰리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모든 신경이 다 거기로 몰리고
머리가 쭈뼛쭈뼛하며 정신이 아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우리 주님은 그 약속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언약 이루시기 위하여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의심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순환과 완벽한 순종 때문에 안심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지키기 위한 나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꺼이 인간이 되시고, 기꺼이 고난받으시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꺼이 그 사랑 보이시며 지금도 참으시는 그리스도에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격한 자들이 오늘도 참아 인내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집 나간 아이를 찾는 부모의 열심은 끝이 없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찾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찾기 위한 남편의 마음도 같아요. 내가 당신과 어떻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을 버리겠어?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거기에 다 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 지금도 죄인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가장 많이 일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이십니다. 지금도 수백 번 수십 번 마음 시키지 못하여 번뇌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불충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서원한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이 약속 붙들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발버둥 치겠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처신하며 주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기꺼이 참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개인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동석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친히 기도를 수납하시어 응답하실 줄을 믿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